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첼리팝스토리의 첼리팝입니다. 요즘 들어서는 이 엔진 예초기보다는 전동 예초기가 많이 사용되는 것 같아요. 오늘은 이 전동 예초기 과연 쓸만한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. 우리 첼리맘도 가끔 쓰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그 여자가 쓰기에도 어떤가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여지껏 제가 사용하던 엔진 예초기예요. 그리고 지금도 사용하지만 올해는 한 번도 사용을 안 했어요. 이렇게 넓은 공간을 오랫동안 작업해야 될 때는 이 전동 예초기보다는 훨씬 더 효율성이 좋겠죠. 힘도 좋고 그리고 기름만 넣으면 바로 사용할 수 있으니까 이 전동 예초기 같은 경우는 배터리가 한번 방전되면 배터리를 아주 많이 갖고 있지 않는 한 배터리 충전하는 시간도 최소한 1시간에 2시간 정도 충전을 해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바로 기름만 넣으면 바로 사용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그 가까운 곳 뭐 밭이라든지 이런 데 사용하기에는 요즘은 이거보다는 이 전동 예초기들이 많아서 오늘은 얘는 이 상태로 패스를 하고 전동 예초기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. 제가 가지고 있는 전동 예초기 모델이 한 세 가지 있는데 그래도 대표적으로 이런 형태의 모델들로 세 가지 나눠질 수 있을 것 같아요. 제일 처음에 모터가 앞쪽에 있고 배터리가 뒤쪽에 있는 이런 모델, 그리고 앞쪽에는 일반 예초기처럼 그대로 똑같이 돼 있고 케이블도 있고 모터하고 배터리가 뒤에 있는 모델, 그리고 얘처럼 아예 엔진만한 무게의 배터리를 등에 짊어지고 사용할 수 있는 모델, 그리고 손잡이를 양손으로 잡을 수 있는 모델, 이렇게 세 가지 모델이 있습니다. 이 세 가지 모델의 장단점을 제가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. 정말 간단하게 쓸 때 지나가다가 비기 싫어 이거 좀 빨리 쳐야 되지 할 때 저기 싹 들고 나서 칠 때 사용하는 예초기입니다. 이 예초기는 힘은 솔직히 다른 것보다 조금 약해요. 그지만 휴대성, 보관성 이런 것들이 아주 좋아서 이거는 그런 용도로 사용하고 제가 사용해 보니까 산소 한두 개 정도 이렇게 가볍게 아니면 잔디밭 정도 정리할 때는 오히려 큰 것보다는 소음도 적고 이게 사용하기 좋은 것 같아요. 휴대성이 좋아서 차 트렁크에 싹 들어가고 이 제품은 이 안에 와이어가 없습니다. 전선이 하나만 지나가기 때문에 이렇게 접는데 이렇게 잘 접혀요. 2번 타자. 요거는 효자 예초기인데 요런 모델이 북성이라는 곳에서 나오고 두 군데 세 군데 나오는 것 같아요. 이 엔진 예초기만큼 파워도 상당히 강한 편이고 근데 소음하고 진동은 역시 이 안에 케이블이 들어있기 때문에 소음 진동은 있어요. 그리고 이런 재질이 조금 더 가벼운 재질로 만들었으면 좋았을 텐데 이 쇠가 알루미늄이 아니고 쇠파이프라 무게감이 굉장히 좀 있는 편이에요. 그래도 바란스는 잘 맞아서 이 오히려 모터가 뒤에 있는 모델이 힘이 덜 들 때도 있어요. 요 제품들은 이 배터리가 불량나는 확률이 조금 있는 것 같아요. 이 배터리가. 그래서 아무래도 이게 OEM 제품으로 들어오는 거라 요 배터리 문제가 살짝 발생하기도 하는데 요거는 뽑기인 것 같아요. 배터리는 제초 작업할 때 우리 첼리맘용 제초기입니다. 우리 집에 세컨 제초기 정도 되는 것 같아요. 장점 배터리 용량이 커서 장시간 1시간 정도 이상 사용할 수 있다. 힘이 엔진 예초기만큼 좋다. 단점 무겁다. 이거는 우리 첼리맘이 주로 사용하는 무거워도 좋다. 난 힘이 괜찮다. 좋기 때문에 사용한다. 아, 내가 힘이 좋아서? 젠틀맨인데 이렇게 두 손으로 잡게 돼 있고 그 다음에 힘도 좋은 편이에요. 무엇보다 장점은 배터리 용량이 엄청나게 크다는 거. 그러니까 같이 예초 작업하고 있으면 저는 이제 배터리가 다 돼서 스톱인데 저희 남편 같은 경우는 3분의 1도 안 달았어. 그래서 계속 할 수 있어요. 그래서 저는 좋기도 해요. 일단 저는 빨리 끝내서 일단 배터리가 몬스터급이라 어마어마한 시간 동안을 작업할 수 있답니다. 대신 이제 이것도 무게가 배터리 무게가 있어서 거의 이거 짊어지고 작업하면 얘 작업하는 것만큼 무게는 똑같이 나가요. 하지만 진동이나 소음은 이거보다 훨씬 덜하니까 주로 요즘은 이 제품을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. 이 배낭 자체에 견착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 있어요. 제가 한번 견착해 볼게요. 이게 처음에 착용할 때가 힘들어요. 이렇게 하면 되게 막 뒤로 넘어간 것 같잖아 이게 지금. 근데 다 이유가 있어요. 이렇게 된 게 이러면 또 뒤로 넘어가거든요 이렇게 해도. 근데 얘를 이제 걸고 나면 배터리를 안 꼈네요. 배터리 꼈다고 치고 자 이제 이렇게 되면 딱 이제부터는 딱 맞아요. 양팔형이라 그다음에 무게중심도 분산이 돼가지고 오랫동안 장시간 작업하기도 편합니다. 요 모델도 괜찮은 것 같아요. 보통은 전동 예초기들이 견착식이 많죠. 거의 다 견착식이죠. 견착식은 옆구리에 찬다는 거잖아요. 그래서
무게를 손으로 들기 힘드니까 이제 이런 멜빵들을 이용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초기를 걸어서 사용하게 되겠죠. 이럴 때 이때는 좀 무게중심을 잘 맞춰야 돼요. 이 제품은 안전 버튼은 없어요. 그래서 그냥 누르면 돌아가. 옆에 있는 버튼은 이 누른 거를 잡아줘서 손 떼도 되게끔 하는 방법. 요 정도 소리 크진 않아요. 진동도 엔진에 비해서 훨씬 작아요. 모터가 앞에 달려있는 모델의 예초기를 한번 사용해 볼게요. 가벼워요. 보통은 제가 견착 안 하고 그냥 이렇게 들고 쓰고 있어요. 이 제품은 안전장치가 있어서 안전장치를 누르지 않으면 이 버튼이 눌러지지가 않아요. 작동 버튼이. 그래서 꼭 안전장치를 누르고 버튼을 눌러야 돼요. 근데 이게 또 단점인 경우도 있어요. 저거는 한번 눌러놓으면 내가 이쪽을 누르고 있지 않아도 그냥 작업을 할 수 있는데 얘는 꼭 누르고 있는 동안만 작동되기 때문에 그래 손가락 아파. 안전은 좋은데 작업하기에는 좀 불편해요. 자 소리 들어보시면 소리가 거의 회전음만 들리지 모터 소리는 안 들려요. 그러네. 그리고 스톱 시켰을 때 이렇게 스톱되고 제가 저거 한번 보여드릴게요. 모터가 뒤쪽에 있는 모델. 끈 상태에서. 자, 다시 켜보고. 한참 돌아가고 있죠? 지금, 끈 다음에도 오래 돌아가네요? 그쵸. 이런 장단점 있고. 자, 얘는 아까 말씀드렸듯이. 이런 차이점은 있어요. 이런 안전장치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히 좀 이게 더 이거보다는 고가니까 차이점은 있습니다. 이런 형태의 예초기도 있습니다. 등에 배터리를 짊어지고 옆에 견착을 하고 양손으로 예초기를 돌리는 스타일. 요게 로우, 하이. 이 세 가지 모델 중에서는 아마 이렇게 생긴 모델이 등에 배터리 짊어지고 있고 이런 모델이 힘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. 모터 크기 보세요. 모터 크기 이렇게 크잖아. 힘이라든지 아니면 무게 이런 것들은 엔진 예초기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. 그래서 요거는 자를 때 오면 얘네들이랑 완전히 틀려요. 느낌이 풀에 걸리는 느낌이 없이 그냥 탁 깎여나가는 그런 힘이 파워가 있습니다. 오랜 시간 동안 작업할 때에도 괜찮은 것 같아요. 일단 배터리가 크니까. 처음에 예초기 하나 있어야 되겠다 그러신 분들은 되게 난감할 것 같아. 어떤 예초기를 내가 선정을 해야 되는지. 제가 보니까 너무 날 조그맣고 작은 예초기는 별로인 것 같아요. 배터리 시간도 짧고 그래도 최소한 가격대가 좀 있는 예초기를 사용하시는 게 좋겠고 가정에서 간단하게 쓰고 아주 기껏해 20, 30분 사용하고 그리고 무슨 이동해야 될 일도 많고 할 때는 이렇게 작은 형태 모터가 앞에 달린 형태의 그런 예초기를 구입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래도 한 100평 정도 이렇게 작업하시 100평 이상 정도 작업하셔야 될 것 같으면 이런 모터가 뒤에 있고 이런 복성이나 아니면 효자 예초기 같은 이런 예초기가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좀 장시간 내가 밭에서 과수원 같은 데 써야 될다 할 때는 아마 이런 등에 달린 배터리를 착용하는 예초기들 좋을 것 같습니다. 저희가 한 2,000평 정도의 그 넓은 밭에는 예초기가 두 대 정도 있으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. 오늘 이렇게 전동 예초기 종류와 어떤 예초기가 좋을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봤습니다. 물론 다른 의견도 있으실 수 있고 다른 메이커 좋은 메이커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제가 가지고 있는 형태별 종류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좀 드려봤습니다. 또 댓글에 지금 사용 중이신 예초기 이건 내가 써보니까 참 좋더라는 것도 댓글에 또 써주시면 저희가 참고하고 또 예초기 선정하시는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. 여러분들 요즘 날씨가 너무 더운데 건강 조심하시고요. 또 영상 오늘 봐주셔서 감사하고요. 또 구독과 좋아요, 알림 설정, 댓글까지 써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하겠습니다.
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. 안녕. 안녕. 풀이 옛날에 많았는데 우리 집에 풀이 없어. 내가 한 달부터 이 풀이 없는 거야 우리 농장에.